제가 멘토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 케이블 방송에서 저런 이제 프로그램이 생겨서 저기 나와 있는 주부님이 100kg가 넘었어요. 근데 몸무게 체중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병 때문에 약을 뭐 여러 가지 드시고 또 관절이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서 무릎이 아파서 많이 걷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됐냐 하면 어떤 가게를 짜장면집인가 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를 문을 닫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드시고 앉아 좁은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만 했대요. 게임 고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먹고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게임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딸이 방송에 이제 이런 그 사연을 공모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보내서 거기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 걷는 것조차 힘들어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리고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저하고 이제 8주 방송에서 이제 오랫동안 안 하잖아요. 그래서 8주 프로젝트인데 기간이 조금 짧긴 했지만 8주 동안에 식이요법을 하면서 저하고 매일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력 운동을 한 거죠. 처음에 운동 동작도 못 따라 하셨어요. 몸도 둔하고 운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이제 무겁게도 제가 막 시키고 힘들게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도 많이 늘고 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진은 저기 비포 애프터는 아니고 제가 좀 이럴 줄 알았으면 많이 좀 이렇게 비포 애프터 찍어놨어야 되는데 2주 지난 사이 저기 사진인데도 많이 감량이 됐죠. 네.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 목표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이죠. 체중 감량이 아니에요. 네. 체중은 그 숫자일 뿐이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얼마나 근육이 있고 지방이 많으냐. 그리고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아니라 사이즈 축소.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지방하고 근육이 있으면 지방이 부피가 많이 나가요. 네. 근육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저도 지금 이렇게 날씬해 보이지만 몸무게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무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내 몸에 지방을 걷어내고 근육을 채우는 거에 신경을 쓰셔야지 몸무게는 절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은 17kg 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내장 지방이 다 없어졌고 거의 없어졌고 또 이 무릎도 아파서 막 못 걸었었는데 막 잘 걸어 다니시고 물론 이제 걷기도 많이 했어요. 양재천 걷기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파서 천천히 걸으시던 분이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걷게 되시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생활습관병 때문에 약을 드셨었는데 그것도 다 끊고 지금은 이제 저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네.